많은 분들이 너무 기다리시네요. 자, 오늘은 근데 아쉽지만 마지막까지도 저희도 사회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화수는 폐경 중에 우리 마지막 무대를 꾸며줄 이분을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축제의 네. 이름이기도 합니다. 거인도. 네,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거인도를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이게 몇천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동기 시대부터 이어져온 몇천 년의 역사. 그만큼 깊이 있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감동을 주는 유산인 거죠. 이분도 우리에게 그런 깊이 있는 목소리로 감동을 주는 그런 분입니다. 한국에서만 보기도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 비유가 딱 적절하다고 느낀 게 몇천 년의 그 세월과 감동이 켜켜이 쌓인 그 천상의 목소리와 감성으로 우리 관객들을 울리는 트바로티 김호중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 화순 고인돌 축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데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호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이곳 무대에서 여러분들 한 분의 이 표정을 보면은 가수로서 정말 좋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도 더욱더 표정이 좋으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음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곡은 이곳 화순하고도 참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할머니라는 곡 할머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파요. 무산들
마지막 곡 누가 가는다. 마지막 곡. 오늘 아주 대단한 밤이고, 아, 화순 국민 여러분, 그, 오늘 많이 이 자리를 또 빛내주셨다고 대기실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친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오늘 화순 국민분들께서 깜짝 놀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통솔공장에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발라 역시 오늘 노래하기가 신나는 밤이고, 아, 너무 행복한 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MC 두 분께서 저를 이렇게 정말 영광스럽게도 화순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말 자랑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순 고인들 축제가 있을 만큼 정말 세계 문화유산인데 기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곡 또 다음으로 전해드릴 곡은, 이 곡은 사실 오늘 이 곡을 준비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아, 이 곡은 꼭 화순에 와서 이 뒤에 배경과 화순하고 또 잘 어울리겠다라고 해서 오늘 급히 제가 바꿔서 들고 온 곡입니다. 그리고 이곳 화순에 들어오면서 제가 많은 곳을 이렇게 보지는 못했으나 화순 적벽버스 투어가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앙증맞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곳 화순 적벽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이곳 화순에 계신다면 화순에서 꼭 적벽 투어를 한번 해보시길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곡입니다. 일반의 깔무데라 세라는 Say.
우리나라 대형 가수 가장 유명한 김원준 씨와 함께 너무 기쁘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가수는 고인도를 함께 감독님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